포항 두호 남부초등학교가 7일 오후 교내 운동장 특설 무대에서 2014 두남 축제 앞마당 학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학예 발표회의 학년별 공연과 방과 후 음악 부서 공연을 통해 1년여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학예 발표회에는 우쿨렐레, 플루트, 장구춤, 목청킹, 가야금, 바이올린, 동국 등의 400여 명의 학생들이 출연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숨은 재주와 소질, 특기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여 명 학생들이 앞으로 희망과 꿈, 이상을 실현하는 데 뒷받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어머니 합창단 24명이 함께해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